아, 오늘 저희 또 주식시장을 마감을 잘 해주실 증시 셔터맨 우리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소속 밝히셔야죠. 네, 한국투자증권 네. 뱅키스 방송하고 있는 박재영입니다. 네, 뱅키스 방송도 요즘 시청자분들이 좀 늘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시청자들에게 자신 있는 콘텐츠 만들고 계시죠? 그럼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선 다하는 거 필요 없다고 제가 했죠? 아주 좋은 방송. 아주 좋은 방송 만들고 있습니다. 예. 네. 내일은 오늘 되게 핫했던 게 요새 유가잖아요. 네. 내일은 저희가 유가 관련돼서 저희 또 훌륭한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네.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벌벌 떨고 계신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게 오늘 뉴스 중에 가장 그 살벌했던 게 네. 그 곱버스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곱하기 두 인버스 이런 거. 에, 네. 원유 곱버스가 이게 50% 하락하면 이론적으로 그냥 꽝이 되는 거거든요. 상장 폐지돼 버리거든요. 두 배니까. 네. 네. 어제 막 40%씩 하락을 해서 거래 정지되고 난리였는데 네. 이런 것들 궁금증 한 방에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내일이요? 내일. 언제? 몇 시? 9시 30분. 9시에는 이제 제가 하고 네. 9시 30분에 원유 관련돼서 궁금한 것들은 다 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내일 아침 7시 반에 유가 관련해서 3프로TV에서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거 보시고 약간 더 궁금증 남아있으면 저희 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뱅키스 좋은 컨텐츠들 많이 만들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증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처음에 막 그 미국 증시 하락 소식에 빠지는가 싶더니 결국은 또 거의 원상 해보겠죠? 네, 오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이제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서 네. 이제 5월물 만기였는데 6월물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장중에 6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약간 충격을 받았고 6달러 2달러만 더 빠지면 4달러 기름 네. 1배럴 4달러 이렇게 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따로 지금 오늘도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1달러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그러니까 하락하는 네. 하락 전환하는 걸 또 보고 왔거든요. 변동성이 요새 엄청 심한데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도 꽤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 또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다 보니까 개인 매수와 정부의 정책 네. 이게 이제 또 힘을 합치면서 오늘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16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끝이 났고요. 코스닥은 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제 각각 한 1%씩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출발 증시는 마이너스 1% 정도 네. 저가는 마이너스 2% 정도였는데 오늘 장중 변동성을 보면 한 3% 정도 마이너스 2%를 출발해서 1% 정도로 끝났으니까 네. 굉장히 긍정적인 하루였고요. 이것도 다 개미들이 또 산 거죠? 개인 네, 투자자들이?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샀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3,100억 원을 샀고요. 네. 외국인은 좀 매도를 줄였습니다. 350억 순매도. 근데 오늘은 기관이 좀 많이 팔았어요. 기관이 3,000억 정도 금융투자에서 매도를 했는데 특이점은 네. 연기금이 1,3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은 샀고 네. 어디가 그렇게 판 거예요 도대체? 우체국이 금융투자. 어디예요? 금융투자? 네. 금융투자에서 그럼 뭐 금융기관들이 증권회사 쪽으로 보시면 돼요. 증권회사. 참 금융기관들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이게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금융기관 쪽이 아니고 네. 가장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ETF나 이런 거 LP거든요. LP. LP 유동성 공급하는. 네. 그래서 ETF 요새 ETF 거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좀 뭐 사고팔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240억, 기관이 210억 팔았고 개인만 690억 순매수했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거는 밑에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상승 종목수보다는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오늘 지수가 뭐 종가에서는 또 상승 종목수가 좀 늘어나긴 했지만 한 3시경 종가 네. 한 30분 놔두고
종목은 지수가 플러스 반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습니다. 네네. 오늘 뭐 하이닉스가 뭐 플러스 전환하고 삼성전자 오르고 이러면서 오늘 상승 종목수는 코스피에서 430 종목, 하락 종목이 404 종목. 1% 올랐는데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작은 네. 종목들이 좀 내렸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뭐 오늘 연기금도 또 매수를 하고 아주 날카로웠군요. 네. 약간 날카로웠습니다.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2원 50전 또 상승했어요. 네. 지금 1232원인데 어제 이제 유가가 그렇게 좀 흔들리다 보니까 달러가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금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1232원대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총평하신다면 일단은 오늘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서 막판에 또 상승폭을 좀 키웠거든요. 아, 정부 정책 뭐 있었어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하겠다. 문재인 네. 대통령이 5차 경제회의, 네. 비상경제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한국형 뉴딜 정책을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어떻게? 일단 대규모 SOC 사업 같은 걸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뭐 일단 이화공영이라든지 특수건설 이런 그 토목 쪽 하는 이런 건설업체들이 네. 이제 상한가를 대거 갔고요. 아 그래요? 토목 이런 사업을 하면 시멘트 이런 거 많이 쓰일 거 아닙니까? 시멘트 왜 그러시죠? 삼표 시멘트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삼표? 네. 아 그래요? 시멘트에 또 양대 산맥 있잖아요. 쌍용 한일 쌍용 시멘트는 네. 쌍용량에는 오늘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아 그래요? 성신량에는 23%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뭐 건자재 시멘트 쪽 이런 거 굉장히 좋았다. 고려시멘트, 삼풀시멘트 상한가 같고 그랬다. 일단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간 산업을 살리겠다라고 네네. 하면서 기간 산업에 이제 40조 원 규모의 뭐 자금을 투여하겠다. 그러면서 고용을 좀 유지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고요. 35조 규모의 추가 금융조치 소상공인들에게 네. 그리고 10조 원의 고용안정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정부 기대감에 오늘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작년 말쯤 한국판 뉴딜 했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좀 남네요. 정 프로님이 가지고 계셨을 때. 예, 뭐 하여튼 뭐 제가 어쨌든 저렴하게 판 주식 여러분이 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수익 실현에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립니다. 맛있게 드셨죠? 자, 그렇게 오늘 건설 또 시멘트 관련 주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기름 관련해서는 약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유가 관련된 ETF, ETN들이 대거 상한가, 하한가 뭐 난리였거든요. 상한가, 하한가를 동시에 같은 날 할 수도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ETN, 그러니까 인버스 쪽은 상한가, 정방향 쪽은 하한가. 아 그렇게 갔다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뭐 거의 대부분 상한가, 하한가 간 종목들은 시멘트와 이쪽을 제외하고는 다 유가 관련된 ETF, ETN이 차지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일 이제 WTI가 43% 급락했습니다. 어제 5월물 만기였는데요. 네. 5월물은 9달러에 끝났어요. 9달러. 네. 그 최종 가격인 거죠? 그게? 최종 가격. 네. 이제 인수도 되는 게. 네, 네. 그 전날 마이너스 40달러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40달러에 누군가 샀다라는 거거든요. 거래가 체결됐다는 것은. 네. 그 사람은 그냥 하루 들고 있어서, 물론 이제 들고, 끝까지 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49달러를 먹은 거예요. 마이너스 40달러에 사서 9달러에 체결이 됐으니까. 와.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5월물이 이러니까, 네. 너무 그런 표정 지으시면. 하루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몇백 프로를 이제 먹었는데 네. 5월물이 이러니까 6월물도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네. 43% 하락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국 이제 거래소에서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30%가 상한가 하한가 허들이거든요. 근데 유가가 43% 하락을 했으니까 인버스가 43% 올라야 되는데 그 턱에 걸린 겁니다. 30%까지 뿐이 못 올리니까 하한가도 이제 원유 관련된 ETF, ETN이 43%가 떨어져야 되는데 30%가 떨어지고 마는 거죠. 아 그렇게 돼요? 그렇죠. 더 이상 못 내려가요. 한국은 규정상.
그러다 보니까 괴리율이 또 벌어져 버렸습니다. 괴리율.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개인들이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 네. 오늘 상한가 하한가에서도 개인들이 계속 샀어요. 가격이 그 고평가되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모르고 샀겠죠. 네. 이런 것들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저께 네. 21일 원유 관련된 ETF, ETN이 거래 대금이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전체 거래 대금이 한 7% 정도로 차지를 했어요. 이것만. 원유 관련 ETN, ETF가 네. 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엄청 많이 사셨네. 오늘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2조 가까이. 2조를 넘었다라고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위험한데 이거.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줄 모르고 그러니까 네. 이 롤오버나 이런 거 전혀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내일 아침에 이제 그 ETN 뭐 원유 관련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방송 제목을 ETN 괴리율에 괴로워. 어때요?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 안 하실 것 같은데 이거 네. 안 쓸 것 같은데. 네. 아, 한번 제가 회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 원유 관련된 ETF, ETN에만 관심이 있는데 네. 이건 이미 고평가 돼 버렸거든요. 시장에서는 다른 쪽에 이제 좀 눈을 돌리고 있는데 어디냐면 최근에 원유 시장의 콘탱고 아시죠? 아, 콘탱고. 네. 자, 콘탱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 5월물, 6월물, 7월물, 8월물, 9월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10월에 훨씬 더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이게 가격이 이제 뭐 $20, $25, $30 이렇게 쭉 형성이 돼 있을 때 그게 이제 콘탱고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근월물과 원월물이 있을 때 원월물 가격이 더 높으면 그러니까 만기가 좀 긴 게 가격이 더 높으면 콘탱고라고 하고 네. 만기가 긴 게 가격이 좀 낮으면 백오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백오데이션. 네, 지금은 비정상적인 콘탱고 상황이거든요. 6월물은 뭐 $11. 네. 근데 7월물은 $20. 이게 막 한 달 사이에 가격이 70-80%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네네네. 이게 트레이더들한테는 차익 거래의 기회를 줍니다. 차익 거래. 차익 거래. 네. 왜냐? 근월물 $16짜리를 사고 네? 원월물을 팔면 이게 한 달이 지나버리면 $16짜리가 $24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 만기가 되면 그거를 현물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집에 쌓아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제해야죠. 근데 그 정유시설이 있어야 정제를 네. 할 텐데 집에 정유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보통 없죠. 네, 일반적으로 잘 없어서 코웨일은 안 되는 거죠. 코웨일은 안 됩니다. 뭐 오중 필터는 안 되고요. 네. 그거 보일러에 넣어도 안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박 차장님까지 왜 그래? 죄송합니다. 네. 약간 좀 진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실물 보관이랑 이제 뭐 보관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원유 운반선을 이용을 한다라고 해요. 원유 운반선을 이용하면서 최근에 탱커 운임이 급등했습니다. 3월 달에 네. 이제 탱커 한 200만 배럴 이제 실어 나르는 배 기준으로 네. 3월 말에 운임이 10만 달러였는데 한 배당 네네 네. 10만 달러였는데 1억? 현재는 17만 달러까지 와. 70%가 올랐어요. 그건 혹시 투자하는 상품 없습니까? 그렇죠.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 배 운임하는데 그러니까 그 배를 네. 이제 그 운용하는 회사가 있죠. 그런 배들을 운용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운임이 올라가면 이익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의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들. 아, 그게 또 있어요? 그렇죠. 아, 사람들 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아, 국내에는 없어요. 해외 중국 네. 주식 뭐 이제 뭐 그런 업체들 운임이 네. 올라가는데 그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네. 이제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는 네. 해운사들 중에는 페노션 같은 애가 에너지를 운반하진 않고 그냥 벌크선을 하는데 네. 벌크 운임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해요. 벌크 운임도 에너지 비용이 그 운임 비용이 올라가니까 네. 벌크선 운임도 같이 올라가면서 네. 좀 수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유가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가는 이미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업체들에 좀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아, 근데 그 배 같은 경우에 네. 사실 기름값도 만만치 않게 들 거 아닙니까? 운송하는 기름값. 네네네. 근데 그 기름값은 지금 많이 싸졌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양쪽으로 좋은 거죠. 그렇지, 이익은 더 많이 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많이 줄었겠죠. 기름을 운송하는 그거는 수요는 많이 줄었겠죠. 아, 수요 자체가 네, 줄었으니까. 네, 수요가 줄었으니까. 네.
이제 보관하는 것만 해도 돈이 되니까. 근데 이제 출발했어요. 근데 이제 도저히 네. 못 받는 상황이라 그냥 공해상에 떠 있는 경우들도 꽤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냥 떠 있는 거죠. 그럼 그 떠 있는 동안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뭐 족구 하나? 넷플릭스 보겠죠. 아, 거기서 넷플릭스 어떻게 돼? 배 한가운 태평양 한가운데서. 글쎄요, 제가 배는 안 타봐서. 아, 그것도 너무 좀 고통이겠다 그분들. 네. 예. 그런 것 아픔까지도 저희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기름 관련된 소식들 몇 개 좀 알아봤고요. 짧게 그 S&P가 한국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했잖아요. AA로 네네. AA로 유지했는데 이거는 우리한테는 그래도 바람직한 소식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를 조금 빨리 극복을 했고 네. 일단 다른 쪽보다 S&P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V자형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는 마이너스 1.5% 성장률 전망을 했는데 네. 내년도에 5% 수준으로 큰 폭의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네네네. 오늘 올해 이제 마이너스 1.5%니까 원래 2% 뭐 2.3% 둘이 더해가지고 4% 정도 맞출 거야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부양책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는 확대되겠지만 네. 우리가 뭐 경상 수지가 계속 이제 흑자인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만한 흑조 기조를 이제 보이면서 적자도 이제 빠르게 메어갈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다만 국가 신용 등급의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는 네. 북한 리스크를 꼽았다고 리스크. 합니다. 어제도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잠깐 흔들렸는데 이거는 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리스크. 뭐 들으신 소식은 없죠? 북한 관련돼서? 네, 제가 오늘은 뭐 새로운 뉴스는 없더라고요. 항상 검색하시고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최신 소식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네네. 그런 거 열심히 하는 우리 박재영 차장님이 출연하시는 방송이 있죠? 뱅키스. 네. 끝이에요? 한국투자증권. 아, 기회를 드린 뱅키스 좀, 네. 유튜브 지금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뱅키스. 구독이 3만이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3만만 되면 돼요? 3만 8천? 목표가? 네. 3만 8천이면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징징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3만 8천만 딱 만들어주시고 네. 여러분들 바로 구독 취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정도로 네, 오늘 증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박지영 차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